안녕하십니까? 영원한 하숙생 강속구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떡볶이 포장 좀 하려고요. 짜장이랑 반반 섞을 수 있나요? 그게 반반이에요. 아, 그래요? 응, 고추장 짜장 섞어놓은 게 반반. 반반에 저 포장 먹을 건데 힘들면 될까요? 네, 괜찮을 것 같아요. 맵기는 어떻게 드려요? 살짝 매운맛. 그냥 약간 맵게 드려요? 예.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 잔 맛보고. 아, 맛있네요. 진짜 비타500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알콜도 못 느껴져요. 아까 포장할 때 직원분인지 사장님인지 사장분이 시영인가? 이름 모르겠고 그분이 물 500cc만 넣으라고 했거든요. 딱 넣으니까 간이 딱 맞네 진짜. 맵기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제대로 짠 한번 하겠습니다. 비타민C도 들어가 있다고 그러죠? 뭔가 소주 마시면서도 건강해지는 맛? 그런 느낌이랄까? 떡은 밀떡인데 얍상해가지고 이쁜 것 같아. 하긴 밀떡은 밀떡만의 매력이 있어요. 이게 좀 얇으니까 간도 더 빨리 배고. 이게 못난이 그 만두라는 거구나. 안에 당면 들어가 있네. 아, 이게 부셔서. 아, 진짜 나 여기서 더 매웠으면 못 먹을 것 같다. 술 먹는 게 아니고 비타500을 마시는 것 같아요. 알코올 도수가 12도밖에 안 되는 가끔 생각나긴 할 것 같은데요. 신장동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. 방화동에도 있는데. 만원 남짓에 가성비는 참 좋네요. 신장동 하니까 진짜 옛날 생각난다. 신장동 그 떡볶이 먹으러 몇 번 갔었죠.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예전에 가면 그 초입에 그 유명한 마봉리 할머니 가게 있고. 근데 마봉리 할머니 가게는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아요. 항상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앞에 집이나 옆에 집이나 갔었었죠. 계란이 제일 맛있네. 근데 그때 생각하면 딱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하나가 쑥떡볶이 색깔이 딱 거의 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짜장을 섞어서 그랬나? 검은색이래. 학교 앞에서 파는 빨간색 떡볶이하고 틀려가지고 그게 약간 틀렸던 것 같아요. 기억에 맛은 있더라고. 근데 두 번째가 각 집마다 DJ 박스가 있었거든요. 그 LP 판들이 전부 다 오래돼서
탈색된 것 같이 다 단색이더라고요. 색깔이 바래가지고 원색 하나 한 가지 색만 있는 LP판들. 전 걸었을 때 세월이 오래돼서 와 진짜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청계천에서 백판들. 그래서 색깔이 다 바래가지고 LP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. 이게 2인분인데 혼자서 술안주 하기는 딱이었다. 와 단짠단짠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. 더 먹고 마지막을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건더기는 다 먹었네요. 소주 마시면서 건강해지는 느낌은 처음이다. 자, 막잔 하겠습니다. 짠. 아, 열을 가하면 부피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. 아, 그렇지 딱 맞을 줄 알았더니만. 아, 시작부터 험난하네. 안 나올 거야? 몇 시나 근데? 3시. 아 아직. 뒷방에서 조용히 있으면 안 될까? 뭐 촬영하는 거야? 안 돼. 가서 이따 줄게 남으면. 떡볶이. 아 지금 나타나가지고 그래.